네, 유한투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우 부장 만나보는 시간 오프닝 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제자리인데 종목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오늘장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안 오른 거 사라, 많이 빠진 거 사라 항상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초반의 흐름 보신다라면은 일단 2차전지 셀 업체들이 살짝 약하고 현대차 좀 약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현대차가 미국에서 팔고 있는 EV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국에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못 받는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어제 실적 발표하고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다시 또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나노신소재라든지 뭐 대주유전자, 그다음에 바닥에 있던 엔캠, 완전 바닥에 있었던 SKI 테크놀로지까지 최근에 좀 순환 반등 나오면서 주도 섹터 내에서 안 오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좀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이던 종목들, 뭐 조선 쪽들도 상승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SK하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 뭐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설계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고 어제 나온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오늘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오늘 소매 판매 발표되는데요. 어제 월마트가 실적 가이던스 상향하면서 오늘 의류주들도 낙폭과대주들로 좀 지목이 되면서 한세실험 영업무역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주들도 워낙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한국콜마, 아모레,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중심으로 해서 상승 순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좀 빠지고 있는 섹터주들은 어제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올랐었던 종목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SM이 조금 하락폭이 있는 편, 또 반도체 쪽에서는 어부부 반도체가 호실적 발표하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주들은 좀 눈치 보기 장세, 좀 많이 빠지는 종목 눈에 띕니다. 지금 농심이 상당히 좀 영업이익률 떨어졌다 그러면서 만원 빠지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빠져 있었던 LG전자도 최근에 계속 좀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뉴스에 좀 많이 민감하고요. 실제로 좀 민감하게 변동성이 좀 섹터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순환매 양상도 그렇고요. 또 미국에서 월마트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훈풍이 우리나라까지 와 있습니다. 소비주들 오랫동안 안 봤는데 이제는 그 순환매가 이쪽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상승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최근에는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순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재택근무 관련주,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뭐 뉴스에 반응하면서 가장 강력한 흐름이 장 초반에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보신다라면은 뭐 뉴스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 중에서 의류주,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다음 타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거의 못 올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싼 주식 찾기에 좀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안에서 좀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뭐 월마트도 실적 발표하고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면서 역시 좀 미국에서의 소비 관련 느낌이 있는 그런 종목들 강세인데요. 뭐 사실 뭐 미국의 소비 관련 주들이라고 한다면 뭐 의류주들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의류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유통업체들이 의류 재고가 엄청 많이 쌓였다고 계속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반등은 일정 부분 좀 뉴스에 편승한 낙폭과대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섹터주들도 워낙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일단 실적 발표 마무리가 되고 소비주, 필수 소비주의 역할로서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된다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항공주도 좀 그런 뉘앙스죠. 워낙 많이 빠졌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으니 눈치는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약간 유통주, 뭐 백화점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면세점도 그렇고요. 항공도 그렇고요. 의류, 화장품 이런 섹터주들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 낙폭과대주인데 일단 실적 발표는 끝 났고 조금 눈치는 봐야 되는데 뭐 상대적으로 안 올랐으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1차적으로 일단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완성차 쪽, 현대차 그룹주들은 약세가 뚜렷한데 또 2차전지 쪽에서 소재 종목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대조를 이룹니다. 인플레 감축본과 관련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부 한국에서 제조해서 지금 미국에다 전기차 팔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 미국에서 증설을 해서 생산 들어가더라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꽤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에 대한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나온 보조금이
뭐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생산된 또 내지는 뭐 미국과 이제 무역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일정 부분 생산된 소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는 지금 좀 약간 불리하다 뭐 이런 느낌. 최근에 현대기아차 선전의 가장 큰 핵심이 EV향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또 2차전지 소재주들은 또 반사이익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안 오르고 덜 오른 쪽 뭐 엔캠이라든지 SKIT, 특히 SKIT는 뭐 SK온이랑 같이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호재성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IT 테크놀로지도 원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고 있고요. 엔캠도 뭐 전환사채가 많기는 합니다만 워낙 주가 바닥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나노신소재도 상당히 강세,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LNF 이렇게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하고 이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러운 종목 찾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또 약간 미국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좀 잘 찾아보시는 노력, 또 가격적인 메리트 보면서 또 기술적인 대응하시는 노력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천연가스, 미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가스 관련된 종목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천연가스 하면 유럽 쪽의 가격을 위주로 봤는데 이번에 미국의 가스 가격도 크게 급등한 이유 어디 있다고 봐야 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추세적인 흐름이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이 힘들죠. 유럽에서 뭐 워낙 러시아 쪽에서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어제는 뭐 다른 라인을 뭐 뚫는다는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올 겨울을 뭐 독일 제대로 날려면은 지금보다 소비를 가스 소비를 한 80% 뭐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의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는 이란 핵 협상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 때문에 빠지고 있지만 가스 가격은 유럽에서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으로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도 좀 수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스 가격까지도 지금 연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가스 관련 주들이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요. 뭐 그 외에 있는 뭐 GSE 이 종목도 상당히 좀 급등한 모습, 지금 대성에너지도 10%, 뭐 경동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삼천리 등등등 가스와 관련 주들이 지금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뭐든지 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와 영향을 계속 받고 주고받을 수 있는 섹터주들의 순환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가스 쪽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SK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되겠고, 최근에 이제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흐름이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전력선 쪽도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았고요. 다 이런 식으로 좀 에너지, 가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최근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피팅 업체, 강간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특히 가스 뭐 이런 쪽과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고 시장의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스 관련주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좀 바닥에서 계속 추세적으로 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지금 사실은 뭐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섹터를 보기보다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요.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되 주도 섹터 안에서 덜 오른 종목, 그 다음에 낙폭과대 종목들 안에서 실적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빠져 있었던 종목들,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점, 요 부분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지금 바이오 섹터주들에서도 급등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어제 뭐 LX 세미콘,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부 반도체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하고 있듯이 상대적으로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한테서 지금 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찾아내는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조금 종목 선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덜 오른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요. 임상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서 이쪽에서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그다음에 항공 쪽들, 그다음에 의류 일부 이런 쪽들에서는 조금 순환매 흐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안에서 실적 이슈 비껴간 종목들 잘 찾아보는 노력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봤습니다.